너무 서둘렀나? 괜찮은데? 좋다는데? 아휴. 죽은 냄새가 나는데? 거미 죽은 무슨? 다이동 죽었대? 어제 왔던 자리인데 리벤지를 왔습니다. 어저께 여기서 못 잡아가지고 리벤지를 왔는데 오늘도 이제 갈평에 녹조가 끼는 것 같습니다. 녹조가 발생을 해갖고 좀 쉽지 않은 낚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그 어징이 한 마리 잡았는데 이제 쉽지 않은 낚시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한 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여기서 계속 노릴 수 있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잡기가 뱃속 얼굴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어제도 이제 녹조가 많이 껴가지고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네.
헌칭하기는 텍사스 리그만한 게 없긴 한데, 저는 오늘 그냥 노싱커로, 좀 무거운 사무라 4인치 가지고 왔어요. 빨리 하려면 앞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면은 꽝은 면해야죠. 꽝은 면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있으면 던지면은 놀래서 확 도망가거든요. 도망가거나 바로 물거나. 그런데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면 라떼가 없는 거 보면 배스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있어. 일단 앞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넘어가면 어두워져서 나가기가 힘들어요. 어제 같이는 아니지만 낚시를 왔던 동료는 오늘 안 온 것 같습니다. 어? 왔나? 저기 새물 유입구에 누가 하고 있어요. 아, 작업부 의상을 보면 동료 같기도 하고. 녹조가 끼어서 배스 얼굴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하, 여기 또 뭐가, 어떤 녀석이 여기서 화장실로 착각을 했나 보네요. 고양이가 왔다 갔나?
아 진짜 어떤 녀석이 딱 제 발판에 있는 데다가 똥을 쌌습니다. 산짐승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 뭐가 왔나? 온 것 같습니다. 온 것 같습니다. 잡았습니다. 으쌰. 어우, 야, 나무 감. 으쌰. 어우. 아이, 틀었네. 아, 있다, 있다, 있다. 뭐가, 야, 이렇게 힘쓰지? 뭐 이렇게 힘쓰지? 어우, 별로 큰 놈도 아닌 것 같은데 힘쓰네, 이거. 아이, 또 삼켜버렸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잡았습니다. 아이 녀석. 지금 보니까 30은 돼 보이네요. 30은 돼 보이는 뱃사마리 잡았습니다. 사무라, 사무라 4인치 섀도우암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한 마리 잡았고요. 크진 않지만 뭐 갈팡 사이즈 치고는 뭐 작다고 볼 수는 없고요. 워낙 갈팡이 크진 않으니까. 버진으로 해볼까? 일단 아 가방을 내려놓고 해야겠네. 이 버징에 소리는 참 좋아요. 탑 치고 오는 소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동료가 오기는 왔는데 아 채비를 바꿔서 오는 것 같군. 동료는 빅베이트로 잡는 빅베이트. 저는 모시커. 아이 캐스팅하려고 했는데 잠자리가 부딪히네. 스팅타임 같은데 방법은 나무 밑으로 넣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나무 밑으로 넣어야 되는데, 멀어서, 캐스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 또 뭐야? 들어가게 들어갑니다. 저쪽이 들어가면 위험해요. 나무가 있어가지고 수몰나무가 있어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다행히
조금 더 오른쪽으로 쳐야 되는데, 아, 너무 앞쪽에 쳤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좀 더. 너무 이게 빨리 해가 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진득하니 기다릴 수 있는, 스테이를 오래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최상류보다는 괜찮은데 그래도 녹조가 끼고 있습니다. 사이에 넣어볼까? 어제는 비장의 무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필살기? 필살기라고 했구나. 필살기가 뭘까요? 필살기. 지금 위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멀리 쳐서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멀리 쳐서. 아, 넣을 데가 없네. 오늘은 바이브로 암호를 짓겠습니다. 바이브로 간다. 일단은 아, 제 동료의 차가 있긴 있습니다. 가려고 그러는 건가? 차에 불빛이 보이는데? 아싸. 총 쐈네. 아, 끝. 합사가 끊어졌습니다. 총 쐈어요. 후사. 그쵸. 브레이크를 다 풀어놓고 던졌으니. 브레이크를. 이 정도면 충분한데? 충분한데 왜 그랬을까? 일단 할 수 있는지 리그가 없네. 제가 가져온 게 없어갖고 무거워서 잘 들고 다니질 않아서. 어, 크랭크베이트를 한번 해보죠. 아, 근데 이 크랭크베이트는 이게 가벼워서. 라인이 많이 풀려있냐. 응. 응. 뭐지?
물을 몇 번만 던져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두워져갖고 산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동료에 차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지? 아, 저기 있구나. 일명 왕눈이. 그 베스캠프에 청죽심통이라는 그 양반이 이걸로 많이 잡는데, 이거하고 좀 비슷한 크랭크베이트로.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동료보단 일찍 가야 될 것 같고. 왔습니다. 에헤이. 이게 뭐지, 이거? 이게 뭐지? 야, 뭐 요만한 게 아니야, 요만한 게. 오이구야, 시켜. 녀석이 양탈을 부리네. 아이고, 뭐 크랭크베이트로. 아이고, 피난다. 아, 이 낚시리 축을 이렇게. 아, 일단 피가 나네. 아니, 이 별로 낀 데가 없는데 피가 나지? 일단은 크랭크베이트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진짜. 바로 앞에 와가지고, 발 앞에 와서 뭐가 툭 걸리네. 또 왔습니다. 야, 오늘 크랭크베이트. 왕눈이 크랭크베이트. 엄청 작은 녀석들이. 엄청 작은 녀석들이 물어주네요. 아이, 자식들. 귀여운 녀석들. 아이, 이게. 이게 뭐 쓸 정도도 아닌데. 쓸 정도도 아닌데. 한 번씩 나와줍니다. 크랭크베이트. 야, 이거 재밌네. 아, 근데 얘는 이렇게 안쪽을 놓았어. 응? 아, 오늘 안 되네, 이게. 응. 어떻게 안쪽까지 들어갔지? 안쪽까지 어떻게 들어갔을까? 아이씨, 어떡하지, 이거? 아, 동료 차 시동 켰습니다. 안 나오나 보네. 동료가 시동을 켰어요.
저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크랭크베이트가 너무 작으니까 입속으로 다 넣는 것 같아요. 동료가 시동을 걸었는데 저도 가야죠. 아쉽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밤이 너무 배스가 뭐 많이 나오느냐 뭐 계속 하겠지만 너무 얘들이 반응이 시원치 않으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동료가 지금 라이트까지 킨 거 보면 빗방울이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가야겠습니다. 트렁크 닫는 소리 여기까지 나는 밤이라.